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개의 걸그룹의 멤버들의 일본어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트와이스랑 아이즈원입니다. 이 두 그룹에는 각각 3명씩 일본인 멤버가 있죠. 트와이스에는 사나, 모모, 미나 이렇게 3명이 있는데요. 이 3명의 출신지를 보면은 사나는 오사카, 모모가 쿄토, 그리고 미나는 효고현이에요. 신기하게도 다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일본어로 간사이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트와이스의 이 미사모라고 하죠. 이 세 명의 멤버는 이 지역의 간사이 사투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트와이스의 미사모가 간사이 사투리로 대화를 하는 영상을 보러 가실게요. 모모 림파자만 카와에 나 카와이야로 똥 네? ドンガラガラドーン。これは可愛い。可愛くて買った。何言ってるん？これは可愛い。可愛くて、このパジャマ買いました。これ何でやったっけ？ひょ、あか、何も言わんとこ自分も。何言ってこっから。ガラガラドーン。<笑><笑><笑><笑><笑><笑> 書いてたの。ちょっとコマンド読んでよ。読んであげる。シャーシャーシャー。あ、いたちかいったよ。ありがとう。あのね、最近ね、標準語喋れるように勉強してるの。ちゃうねん。ちゃうねん。テレビ見てんのにさ、いきなりさ、いきなりサータンがな、やばくない？わあ、そうだったよ。知らなかった。すごいやったんや、言うて。<笑><笑> 사투리를 써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니까 너무 분위기 좋고 재밌어 보이네요. 이 세 명 중에서는 특히 사나가 사투리가 좀 심한 편인데요. 원래 간사이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은 사투리를 잘 안 고쳐요. 일본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면 아실 텐데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사투리를 안 쓰고 표준어를 쓰는데 간사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방송에서도 사투리를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일본 예능을 보시면 이 간사이 사투리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세 명의 대화를 통해서 간사이 사투리를 몇 개 소개할까 하는데요. 모모 림파자만 카와에 나 카와이야로 똥 네? 먼저 모모가 입고 있는 잠옷이 예쁘다고 자랑을 하는데 어디서 샀는지 가게 이름까지 말을 할 뻔했어요. 카와이야로 똥 아마도 돈키호테에서 산 것 같네요. 何言ってるんこ? 그럼 모모에게 사나가 何言ってるん? 뭐라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말하다 라는 뜻의 이유는요, 간사이 사투리에서는 유라고 발음돼요. 표준어라면 何言ってるの? 何言ってるの? 가 되겠죠. 이게 간사이 사투리를 쓰면은 何言ってるん? 何言ってるん? 네, 이렇게 됩니다. 아까 나무 유한다고 지금 뭐. 그 다음에 사나가 뭔가를 말을 하려다가 말이 바로 안 나와서 안 되겠다, 나 말을 안 할게. 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깡 나무 유한다고. 네,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깡 이 말은요, 안 된다 라는 뜻의 다음에의 사투리예요. 아깡. 이거 오사카 사람은 정말 자주 써요. 소리 아깐와 아깐데 엄마. 아노네 사이킨네 표준구 샤벨레리오니 벤교시에요. 차우네. 요즘 표준어를 말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한 사나에게 모모가 차우데 라고 했어요. 차우데는 아니야 라는 뜻이고요. 지가우의 사투리 표현입니다.
아, 그건 아니야,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아, 소리 쳐도 돼. 차우, 차우. 이런 식으로 말해요. 자네 테레비 유이텐 너니 사. 이기나리 사 땅가다. 야바크나잉? 열심히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나가 TV를 보면서 소리 야바크나이?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야바이는요, 좋은 뜻으로도 안 좋은 뜻으로도 쓰긴 하는데, 여기서는 대박! 네, 아주 좋은 뜻으로 쓴것 같아요. 이 야바이라는 말은요, 표준어라기보다는 도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오사카 사람들이 도쿄 사람이 쓰는 표현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 야바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나도 애를 써서 도쿄 말을 쓰려고 하다가 가장 도쿄 말스러운 이 야바이를 쓴것 같은데 너무 귀엽네요. 반면 아이즈원 멤버들은요, 사쿠라는 가고시마, 나코가 도쿄, 그리고 히토미는 도치기 출신이에요. 다 출신지가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표준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何か食べたことないものとか見たことないもの多くないです。あ、もう知らない。本当に何も知らな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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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も知
あ、ラブライブはゲームでしてた。え、見てないの？ゲームしてます。ゲーム。アクアからは見てないけど。え、アニメ何がある？ミューズの方。だから千と千尋。ね、見たことない。ポニョ。あ、ポニョは見た。ああ。ポニョポニョ。ポニョポニョ。ミューズのさ、こんじゅ、あのお姫様のやつとなんか。あ、お姫様全然知らない。見たこともないみたいな。本当？え、じゃあ。あ、ラプンツェル。髪の毛をロースして。え、その歌しかない。え、見たことある？ない、ない。うん、あれ、雪だるまも。え、見たことないの？マコ見ながら寝てる。あ、あの、君の名は。ない。何をして生きてるの？ひとみが요즘유행하는것을전혀모른다라고이야기를했더니사쿠라가어맞아ひとみ는애니메이션도전혀안본다네이런이야기를했어요사쿠라는애니메이션을좋아하나봐요그래서셋이서여러애니메이션의제목을말하면서아나는그건봤다뭐그건안다이런대화가이어가요다시한번어떤애니가나왔는지제목을볼까요스케토단스스케토단스あ、ラブライブはゲームでしてた。ラブライブ。だから、千と千尋。千と千尋の神隠し。ポニョ。ポニョ。あ、ラプンツェル。ラプンツェル。あ、あの、君の名は。君の名は。오늘은関西사투리를쓰는트와이스의일본어하고표준어를쓰는아이즈원의일본어를비교해봤는데어떠셨나요같은일본어지만조금분위기가달랐죠그리고사나를봐도関西사투리를거치는게쉽지않다는것을알수있네요오늘도재밌게보셨다면구독과좋아요눌러주시고요오늘도영상봐주셔서감사합니다다음영상에서만나요바이바이